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민건이 생일 축하합니다. 민건이 한 게 뭐라? 태어난 지 이제 겨우 25개월. 늦둥이였던 민건이는 잘 먹고 잘 웃는 아이였다. 그 아이가 인사도 없이 떠났다. 자기 전에도 그렇고 먹게 보면 다 생각나죠. 뛰어올 것 같기도 하고 저번에 TV 보는데 순간 방 안에서 자고 있는 줄 알았어. 민건이가 보낸 생애 마지막 날. 그날은 황금 연휴를 앞둔 금요일 오후였다. 그날 사고가 난 곳은 바로 집 앞 도로였다. 유치원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길. 민건이는 할머니와 누나와 함께 신호등이 바뀌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10톤급 대형 견인차가 후진하면서 아이들과 할머니를 그대로 덮친 것이다. 일하고 있던 아빠가 급히 달려나왔지만 이미 큰 상처를 입은 뒤였다. 애들 울고 있고 어머님도 의식은 있더라고.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했죠. 살아만 있으면은 빨리 병원 가면은 살 수 있겠다. 사고를 목격한 주위 사람들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사고 당시 민건이의 상태를 기억하고 있었다. 민건이는 제가 그때 봤을 때 의식은 명료했고요. 움직임도 정상이었거든요. 병원에서 다시 봤을 때도 그때 병원에서 다시 만났을 때만 해도 네, 괜찮았었거든요. 구급차는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전북대병원으로 향했다.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 곳이었다. 병원에 도착한 직후만 해도 민건이는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다친 발 이렇게 막 꼼지락거리면서 아프다고, 배도 아프다고 막 이렇게 가리시키더라고요. 엄마 아야아야 하면서. 그런데 상황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갑자기 민건이의 의식이 약해지더니 급기야 심장이 멈추기까지 한 것이다. 사고 발생 6시간이 지났을 무렵. 일단 애라도 살려봐야 되지 않겠냐 이제 간 거죠 수술을. 일단 여기 수술을 못 하니까 헬기 혼자 타고 가는 것도 같이 탈 수 없냐 안 된다고. 이미 골든 타임이 한참 지난 시간. 생명이 위태로운 민건이를 받아준 건 경기도의 한 권역 외상센터였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주어진 마지막 기회. 하지만 민건이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기차 기다리고 있는데 12시쯤 도착했다고 전화가 오더라고. 12시 좀 넘었네요. 12시쯤. 근데 민건이가 도착을 했는데 신종지가 왔다고. 기차상에서 저한테 질문한 게 그래서 지금 사망 선언을 하셨나요? 심장이 멎었나요? 근데 제가 그렇진 않습니다. 어머님 오실 때까지는 어떻게든 저희가 유지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머님 오시고 나서 이제 심장을 멎어서 어머니가 임종을 본 거죠. 저희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면 어머님이 올라오시면서 애 가방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아, 저희가 그걸 보고 너무 진짜 다들 그랬고. 사라진 골든타임. 민건이의 죽음은 막을 수 없었던 것일까. 이제 갓 만 25개월이 된 민건이. 태어나 두 번째 생일이 지났으니 제법 말도 잘하고 한창 예쁜 짓도 할 나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하루아침에 인사도 없이 부모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민건이 죽음에 주목하는 이유는 아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골든타임이라는 말 이제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골든 아워라고도 말하는데요. 중증 외상 사고를 당했을 때 적어도 1시간 이내에
소생을 위한 적절한 치료와 처치를 받으면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과연 두 살 민건이에게 골든타임은 없었던 걸까요? 저희 제작진은 민건이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민건이가 사고 직후 병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기록된 의료 기록을 열람하고 그 결과 민건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민건이가 죽음에 이르게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제2의 민건이와 같은 불행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민건이의 수술을 집도했던 정경원 교수를 만났다. 조금 일찍 아주대병원으로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참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앞니를 모르니까요. 결과를 모르니까. 그런데 빨리 와서 처치를 받았다면 생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건이가 아주대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이미 소생 가능성이 희박했다. 눈에 보이는 발목 외상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일단 골반 쪽에 지혈 목적으로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 복강 안에도 혈액이 고여 있었어요. 복강 안에도 이 직장 대장 쪽에도 부분적인 막 파열이 있어서 저희가 봉합을 하고 지혈을 하고 사인은 출혈입니다. 출혈이 사인이. 직접적인 사인 저희가 이 환자의 사망 진단서를 적는다. 제가 여기 사망 진단서 적었는데. 직접 사인을 출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냥 골반 출혈이죠. 그 출혈에 대한 처치만 제대로 됐으면 사망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것만 됐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지 않을까. 예. 사고 당시 10톤 무게의 견인차가 아이의 몸을 지나갔다. 우선 눈에 보이는 상처는 절단에 가까울 정도로 처참한 발목이었다. 어머, 엄마, 엄마 아파, 아야야 그러고 그랬어요. 그 처치할 때도 왼쪽 다리 이제 식염수로 다 씻어낼 때도 그래 발가락도 이렇게 꼼지락거리면서 아프니까 하야하야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하야하야 그랬어요. 그런데 민건이는 발목뿐 아니라 또 다른 곳의 통증도 호소했다고 한다. 골반 쪽이 완전히 피멍이에요. 오른쪽 허벅지 쪽하고 이렇게 칼로 베인 속으로 이렇게 깊게 베인 듯한 상처가. 차 바퀴가 민건이의 배와 골반 위도 지나간 까닭이었다. 전북대병원에서 촬영한 민건이의 골반에는 골절의 흔적이 뚜렷하게 보였다. 제가 저번에 그 보여드렸잖아요. 얘는 0.몇 cm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mm, 3mm 돼야 될까. 그런데 확 벌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어긋나 있잖아요. 같은 위치 안 있고 이건 쭉 내려와 있고. 오픈북이라는 게 이게 양쪽에 책장처럼 이렇게 열린다고 해서 오픈북이라는 거예요. 골반에 큰 충격이 가해지면 골반 앞쪽 치골 부위가 끊어진다. 마치 책을 펼친 것 같다고 해서 흔히 오픈북이라고 불리는데 이럴 경우 내부 장기가 손상되며 많은 출혈이 있을 수 있다. 응급으로 빨리 벌어진 골반을 조아준다든지 아니면 뭐 심한 경우에는 응급 수술을 해서라도 골반을 맞춰주는 수술을 해야만 출혈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반과 골절로 인한 사망 원인은 과다 출혈이기 때문에 출혈을 막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에 대한 게 이제 부족했다는 게 상대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됐고. 출혈이 심해지면 맥박과 혈압 등 생체 신호에도 이상이 생긴다. 당시 간호일지를 분석해본 결과 민건이도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은 떨어진 것이다. 맥박이 이리 뛴다는 거는 부족한 어떤 실혈, 이제 결과적으로 출혈 때문인데 출혈이 되니까 몸에 그 혈액량은 부족하니까 각 장기에 피를 보내기 위해서 심장은 빨리 뛰는데 보낼 만한 피가 부족하니까 자꾸 빨리만 뛰는 거죠. 어찌된 일인지 당시 민건이를 진료했던 다수의 의료진들은 아이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CT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내장에 무슨 뭐 장이 파열됐다거나 이런 그런 말 없었어요. 듣고. 근데 이제 수술 소견 보니까 대장 파열도 있고 막. 사실 민건이의 컴퓨터 단층 촬영 영상만 봐도 출혈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게 다 피입니다. 이게 아까 멍들어 보이는 이게 다 이거 이런 거를 겉에서 봐서는 색깔이 멀쩡해 보인다고요. 검은 부분이 피. 아니 검은 부분이 그냥 그나마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지방이고 이건 피가 퍼져가지고 이렇게 스며든 거예요. 조직 사이사이로 지방 세포 사이사이로 조직 요 이렇게 퍼진 거 이렇게 요거.
왜 좀 더 일찍 소생을 위한 조치를 하지 못했던 걸까? 전북대 측은 골반골절을 확인한 이후부터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CT상에서 골반골절이 있으니까 대강 출혈내는 거에 대비해서 수액도 많이 줘야 되고 그래서 이쪽에다 중심정맥을 잡으려고 했는데 좀 어려워가지고 간신히 한 30분 정도 걸렸다고 들어요. 간신히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수혈도 시작을 했고 이쪽 저희에서 수혈을 하고 간 게 250시를 다 맞았고 그 다음에 헬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또 하나를 달고 갔는데 사실은 저도 아기가 처음 심정지가 온 거는 잘 모르겠어요. 본인. 수혈이 된 시점이 너무 늦었고요. 3시간쯤 지나서 수혈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골반구 골절에 의해서 대량으로 출혈이 일어나면 출혈 부위를 수술로 이제 잡아주기 이전에는 신속하게 대량의 수액 공급이나 혈액 공급이 이루어져야죠. 근데 3시간 이후고 250 두 번 들어갔다고 하는 거는 이제 애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출혈량을 고려하면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당직 의사였던 정형외과 교수는 민건이를 진료하러 응급실에 오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북대와 같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실 전담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는 게 원칙이다. 그날 당직인 저기는 대면 진료는 하지 않았어요. 연락은 취했는데 못 오신 건가요? 왜? 자기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나 보죠. 자기는 이제 무릎 전문이라. 외상 전문의들 대부분은 초기 응급 처치가 부족했다고 입을 모았다. 적절한 응급 처치라든지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치료들은 행해져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환자가 와서부터 초기에 1차 평가나 처치에 있어서 분명히 미숙했던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민건이를 담당했던 정형외과 전공의는 민건이가 응급실에 도착한 지 겨우 20여 분 만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다른 병원에서 민건이를 받아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의사가 없다. 학회가고 없다. 수술할 의사가 없으니까 다른 병원 어디 원하는 데 있냐 아는 데 있냐. 이거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자기네가 말을 하면 안 받아준다. 그러니까 직접 환자가 전화를 해봐라. 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정형외과 의사니까 이제 발이 급했던 모양이죠. 발, 왼쪽 발. 그러니까 발 수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수술을 해야 돼요? 그냥 수술할 의사가 없대요. 무슨 수술인지도 말 안 하고. 왜 민건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전에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했던 걸까? 할머니는 오자마자 심정지 오시고 신체수생술로 회복하시고 더 위급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 수술을 그럼 동시에 할 수 있느냐. 그 판단에서 한 분은 여기에서 하되 한 분은 그 조금 더 상태가 조금 더 괜찮은 인공군은 전원을 하는 게 낫겠다 판단을 한 거죠. 당시 전북대 병원에서는 이미 두 건의 수술이 진행 중이었다. 할머니와 민건이까지 수술하기는 역부족이었다는 해명이었다. 한 건은 장기이식 수술이었고 한 건은 암 관련된 거였던 것 같아요. 어디에서는 뭐 유방 뭐 재건술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 것 같아요. 네. 전북대 병원은 수술방 17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고 있던 수술도 응급하게 온 환자 수술이 아니라 계획된 수술. 유방 재건술 오늘 안 한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고 있는 수술을 중간에 뗄 수는 없죠. 그렇다면 15개의 수술방 중에 하나를 열었어야죠. 전공의가 연락을 취한 곳은 모두 13곳. 지리적으로 전북대에서 가까운 위치의 대학병원들부터 시작해 서울 경기권역의 응급센터들까지 전원 요청을 이어갔다. 그 가운데 4곳은 중증 외상 환자를 우선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설립된 권역 외상센터였다. 하지만 민건이의 전원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무엇일까? 외상센터 전용 수술실이 아직 구비가 안 돼 있어요. 저희가 최근에 지정을 받아가지고 현재 건립 중입니다. 지금 외상센터 수술실을요. 또 다른 권역 외상센터는 아직 건물 착공조차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었다. 올해 설계 마치고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사장이
만약에 받을 수 있는 사정이라면 당연히 환자를 전원시키겠죠. 근데 이제 그런 사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을지대병원의 경우 환자의 정보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당시에 환자가 중증도 있잖아요. 얼마나 중한 환자인지 그리고 다른 전진 상태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정확한 정보가. 당시 전공의는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병원 간 한라인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한라인이 있다는 걸 생각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은 못했었어요. 전공의 분이 순전히 자기 판단으로 막 골라낸 거군요. 일지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사실은 그렇게 된 건데 이제 그것도 그 인터넷 들어가지고 대표 전화로 찾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화상 전문 병원에까지 전화를 하는 통에 치료 시간만 지체됐다.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잘 몰라요. 어디다 전화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죄송한데 을지대에서 내상을 받은지 몰랐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전원시키는데 어려울 줄 알았다면 뭐 저희가 여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았겠냐 하는데 그렇게 전원이 어려울 줄은 저도 사실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고. 중앙의료원에 있는 재난응급의료상황실에 전화를 한 것은 19시 47분. 상황실 당직 전문의는 전남대 권역외상센터에 전원을 재요청했다. 그때 민건이의 골반골절, 특히 오픈부기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고 전남대 병원의 의료진도 이를 재차 확인했지만 결국 전원 요청을 거부했다. 골반골절 이야기는 들었으나 오픈북 상태의 골절이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골반골절은 활력 증후가 불안정한 타입도 있지만 큰 문제가 없는 형태의 골절도 많이 있습니다. 응급수술은 족부 앞괴 손상과 족지 절단에 대해 미세혈관 및 신경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우리 병원에는 소아 미세수술 전문의가 없어 바로 전원을 권유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전남대 병원 측의 결정이 권역외상센터로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골반골절 하나만으로도 또 권역외상센터는 어떠한 경우라도 전원되는 환자를 수용하여야 함이 운영 지침상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정확한 정보가 제2차 전원 시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되지 않은 점이 지적이 된 것입니다. 또 전북대병원의 경우 초기 조치에 있어서 의료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초기에 CT 촬영에서 골반골절 시 출혈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의료적 문제점도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할 병원을 찾느라 시간을 지체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전원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중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 중앙의료원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이 일종의 컨트롤타워로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저희가 이제 그 병원 정보, 병원에 이제 뭐 이제 수술장이 몇 개 있고,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이 몇 개 있고, 또 이제 어떤 질환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전국 병원을 다 모으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이제 알아서 전원 요청이 오는 경우에는 이런 이번 건처럼 그 조치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능동적으로 전원자가 생겼을 경우에 이 번호로 전화를 하세요는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적극적인 홍보가 안 돼 있었던 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역량을 조금 더 이제 인적 자원을 조금 확충한 다음에 그렇게 할 계획이었던 거죠. 현재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의 인력은 겨우 4명. 원활한 전원체계를 갖추도록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건이가 떠났다는 게 여전히 아빠는 믿기지 않는다. 여기가 이제 민건이가 쓸 방이었군요. 네. 천장에 저녁에 불을 끄면은 막 이 별똥별가처럼 해놨거든요. 아 여기가 네, 많이 네. 좋아했었죠. 야광이고 하니까 한 번도 써보지도 못했죠. 자기 방이라고. 이제 다시는 동생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어린 누나도 아는 걸까? 수영장에서. 수영장에서 탔지. 민건이랑 못 타는 거. 좋았는데.
봐. 어, 재밌었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게는 진짜 말 그대로 응급 환자가 왔을 때 제대로 치료를 받고 시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된 진단과 검사를 통해서 제 시간 안에 응급 처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사람이 살아야 사회가 유지가 되잖아요. 국민들이 건강해야지 나라 일 하시는 분들도 국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민건이의 죽음을 조사한 보건복지부는 전북대 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전원 요청을 거부했던 전남대 병원 역시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와 경북 지역에 국한됐던 중앙의료원 전원조정센터의 기능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두산 민건이의 죽음이 많은 것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이 변화가 결코 보여주기식이거나 땜질 처방은 아니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접한 많은 분들이 민건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걱정도 많이 했을 겁니다. 내가 그리고 내 가족이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어느 병원을 찾아가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재로서 가장 믿을 곳은 권역외상센터입니다. 시행한 지 5년째를 맞이한 권역외상센터.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을까요? 올해 25살의 상우 씨. 그는 4개월 전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하루아침에 다리 하나를 잃고 말았다. 저번에는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물을 받다가 다 쏟아버려가지고 막 너무 화나가지고 안 해먹었거든요. 그런 게 아직은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러하듯 자신에게 이런 불행이 닥칠 거라고 짐작조차 한 적 없었다. 예기치 못했던 그 사고는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준비하던 지난 6월에 일어났다. 용돈을 벌기 위해 늦은 시각까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상우 씨가 도로 위를 달리던 그때였다.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버스를 피하려다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크게 넘어진 것이다. 일어나려고 했는데 아예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를 제 다리를 봤는데 거의 그냥 그 너무 심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가지고 계속 울면서 구급대원 오셨는데 제 다리 막 그냥 살릴 수 있냐고 계속 그냥 갈 때까지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요. 살려만 달라고 하면서 다리만 살려달라고. 119 구급차는 곧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다. 권역외상센터가 있는 전남대병원이었다. 왕정하는 시간이 CT 촬영이란 영상 촬영만 6번인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 촬영 끝나고 그 시간 소요가 된 것이 4시간이었어요. 4시간 동안 소요가 됐는데. 의료진은 그를 심각한 외상 환자로 분류하고 즉시 중증 외상팀을 호출했다. 그런데. CT 촬영하고 이제 수술도 된다 하더니 그 이쁜 그러니까 누구 통화하더니 안 된다고 서울로 갈아있다고 그 상황까지 들었거든요. 자기들은 그 수술을 할 수 없다고 저희는 그냥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추천하니까 이제 우선 다급하니까 거기 가면 이제 개입찰하겠죠. 이제 거기로 갔었죠. 무릎 뒤쪽에 동맥이 손상된 상황에서 혈관 수술을 원한다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는 것이었다. 결국 담당 의료진이 추천한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장장 3시간 동안 새벽길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접합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병원. 권역외상센터가 중증 외상 환자를 하급병원으로 전원시킨 셈이다. 도착해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지금 큰 대학병원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아주 이 조그만 개인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리 왔지? 왜 서울대병원을 추천했는지 저는 그것이 의문이에요. 육안으로 봐도 엘리베이터 대여섯 명밖에, 5, 6명밖에 탈 수 없는 그 승강기예요.
가족의 주장에 따르면 환자의 이동 침대조차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좁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애를 먹는 사이 상우 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했다. 그때 피를 너무 많이 열려서 그랬는지 딱 쇼크를 먹고 이게 정신을 놔보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아빠로서 이거 당황해가지고 여기서 우리 아들놈 정리 잡은 것 같다 이런 나쁜 생각이 들어서. 병원 측의 태도는 더욱 황당했다. 상우 씨의 수술을 할 수 없다며 또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했다는 것이다. 혈압을 계속 혈압만 재는 거예요, 선생님이. 혈압이 너무 안 잡혀가지고 이제 강남 세브란스로 이제 가라고. 애초에 전남대 병원은 왜 개인 병원으로 상우 씨를 보냈는지 또 전원 요청은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해당 병원을 찾아가 당시 상황을 물었다. 저희가 전화를 받을 때야 환자 실제로 봐서 그런 느낌은 너무 많이 달랐어요. 저희는 환자 지금도 안정돼 있다고 해서 받은 거거든요. 어쨌든 환자는 중환이었다. 중환이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받아주시면 안 되는 환자를 우리 받았다고 해요. 그다음에 도저히 우리는 뭐 수술을 진행할 수 우리 병원 같은 데서 뭐 수술 받아 환자 죽으면 빨리 이해하겠습니까? 그는 생체 징후가 불안한 환자를 서울까지 보낸 전남대 병원이 문제라고 했다. 수혈이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왜냐면 근육에서도 피 나오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생체 징후가 불안정할 수 있다고 예측을 했어야죠. 결국 수술을 포기한 해당 병원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했고 환자의 혈압 수치를 손으로 쓴 종이 한 장만을 보호자 손에 건넸다. 하는 수 없이 8km 떨어진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갈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그 저기 수혈도 않고 여기까지 이렇게 먼 거리로 왔냐고. 거기서 좀만 지체하고 119 그 아니 응급 구급차 갈 때 좀만 늦게 갔으면 진짜 그때 아들을 잃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어떻게 이런 가정에 이렇게 피를 많이 수혈도 안 해놓고 보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상황이 이러니 목숨이라도 좀 살려달라. 다른 지금 목숨이라도 살려달라. 이렇게 애원을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보니까 시간이 많이 좀 지체돼가지고. 당시 응급실에 도착한 상우 씨를 진료한 것은 정형외과 당직 전문의였다. 그는 무릎 안쪽 동맥 상태부터 살폈다. 이 환자의 좌측 다리를 보면 혈관이 내려오다가 여기서 끊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막혔던지 여기서 혈관이 터져가지고 밑으로 이제 피가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사고 이후 이미 상당 시간이 지체된 게 문제였다. 하지로 가는 동맥의 혈관에 손상이 있었을 때 그거를 8시간 안에 봉합을 해줘야 이제 치료 결과가 이제 치료 결과가 80% 정도, 70, 80% 정도에서 이제 그게 치료가 잘 된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제 8시간이 넘게 되면은 이제 오직 한 10% 정도에서만 치료 결과가 좋다는 보고가 있으니까. 사고 직후부터 전남대병원과 서울의 개인 병원을 거친 뒤 마침내 동맥을 잇는 수술을 시작한 시각까지 걸린 시간은 16시간. 사고 후 다리는 골절과 함께 괴사까지 진행됐다. 수술한 지 3일 후 결국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권역의료센터에서 혈관을 못 잇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3차 대학병원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된 상황이라면 전원을 보내는 것도 그렇게 먼 거리를 보내는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죠. 그 전원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원을 시켰을 때 또는 전원을 받았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를 충분히 물론 이제 응급 상황에서 그거를 100%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환자에 대한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하급 병원으로의 전원 결정은 과연 합당했을까? 당시 상우 씨를 전원 보낸 정형외과 전공의에게 연락을 취했다. 어떤 상황이어서 멀리 서울에 있는 병원에 전원하시게 된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뭐 저 혼자 이제 환자를 받은 게 아니고 분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선생님, 위에 선생님께 원래부터 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센터 측에 보내온 서면 답변에 따르면 애초에 다리 절단 수술을 고려했지만 보호자가 거부했기 때문에 전원을 했다는 것이다.
응, 아프지. 스포츠를 즐겨 했던 상우 씨. 그가 다시 예전처럼 지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저한테 해병은 추천해 준 회사분 한번 그냥 만나보고 싶어. 한번 얘기라도 왜 그쪽으로 보내시냐고 한번 얘기라도 해보고 싶고 자기 다리였으면은 서울에 있는 큰 병원 안 가고 그쪽으로 갈 수 있었나 그냥 그런 생각도 혼자 들게 되더라고. 교통사고나 추락 등 큰 사고를 당한 중증 외상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설립한 권역외상센터. 외상 전용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갖춘 외상센터에는 24시간 365일 외상 전문의가 대기한다. 이를 위해 약 2,700여억 원의 정부 지원금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5개 분야의 전문의가 협진을 이루어 골든타임 내에 환자를 소생시키는 시스템이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5개 권역에 외상센터를 지정, 2016년 현재 9개 센터가 문을 연 상태다. 중증 외상 환자가 발생하면 우선 해당 권역의 외상센터로 이송하는 것이다. 여전히 선진국에 비하면 그런 사고로 죽는 사람의 비율이 너무 높고 그다음에 그 사고로 죽는 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냥 죽음이냐 하면 그렇지 않고 우리가 외상체계, 외상센터를 기점으로 한 외상체계를 잘 갖추면 현재 사망률의 뭐 한 적게는 5분의 1, 10분의 1까지도 사망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뿜어져 나오는 피를 막는데 제일 특성화되어 있는 의사들을 최전방까지 진출시키겠다는 게 중증외상센터 내지는 외상외과의 개념이에요. 영국의 외과 의사들이 완전히 흑투성이가 돼서 굴러다녀요. 그래서 현장에서부터. 일본의 외과 의사들이 현장에서부터 가슴을 열어서 심장을 손으로 짜면서 환자를 살려가지고 데리고 와요, 병원에. 그런 거 하라고 중증외상센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권역외상센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중증 환자들을 타 병원으로 보내고 있었다. 지난해 권역외상센터에서 발생한 전원 가운데 무려 85건이 부당한 전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운영 지침상에 전원을 보내면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뭐 수술방이나 병실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시설상의 이유 아니면은 그 마취나 수술할 의사가 없다든가 이런 이제 인력상의 이유로 전원을 보내는 거는 금하고 있거든요. 중증 외상 환자를 전원하게 되면 그 사유를 반드시 기록하고 보고하게 돼 있다. 외상센터를 관리하는 외상사업관리단에 따르면 해당 병원들은 전원 사유를 모호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전원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당장 수술에 필요한 환자를 전원시키면서도 보호자의 요청이라고 기록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다시 하급 병원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거는 이제 중증도는 높게 판단이 됐는데 응급실에서 특별한 처치 없이 오래 지연이 되다가 전원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하급 병원에서 상급 병원의 진료를 원해서 중증 외상 환자라고 판단이 돼서 보냈는데 같은 기간으로 아니면 또 다시 하급 기간으로 내려보낸다거나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전원은 단 한 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권역외상센터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결국은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최종적으로 환자를 특히나 중증 환자라면 책임지고 그 환자를 소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맡는 마지막 기관이라고 하는 책임감과 소명감이 있는 것을 현 제도는 그런 형태로 구축했고 또 그런 형태로 수가를 인상해 준다든가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것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죠. 부당한 전원은 시스템도 문제지만 의료진의 마인드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환자 진료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걸 던진다라고 표현해요 보통. 환자를 던진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른 데로 던졌는데 못 받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외상 환자를 보고 있어서 다른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직접 가서 보지 않는 이상은. 환자 밖에 있어서 그냥 그렇게 둘러대는 경우도 있거든요. PD수첩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권역외상센터가 중증 외상 환자의 전원 요청을 거부한 경우는 190여 건에 이르렀다. 대부분 중환자실이 부족하거나 응급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 거부당한 환자 가운데는 절단, 골반 손상, 관통상과 같은 심각한 외상 환자가 포함돼 있었다. 게다가 중앙의료원 재난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원을 요청했는데도 거부당한 17건 가운데 무려 13건이 금, 토, 일요일에 집중돼 있었다. 두 살 민건이와 한쪽 다리를 절단한 상우 씨도 마찬가지였다. 과연 우연일까? 금요일 오후부터 응급수술이나 환자 치료가 취약하다는 사실은 이미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했다. 근데 만약에 환자 데려오면 주말 동안 누가 옆에서 집에 안 가고 밤새서 챙기냐고요. 아무도 장담 못하죠. 그렇다고 뭐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 다 할 수 있는데 핑계죠. 수술실이 없다. 중환자실이 없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의지가 있는 의사가 없는 게 핵심이죠. 거의 혼자 잡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피곤한 상황을 피하려고 권역외상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구멍은 여전했다. 기존에 진료하던 방식으로만 진료를 하고 환자를 책임지기 위해서 더 많은 의사가 당직을 서고 필요하면 당직 의사가 언제든지 병원에 나와서 수술하고 이런 관행과 문화가 정착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보다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외상센터가 중증 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충분히 의사들이 당직을 서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병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외상 전문의에게 정부는 1인당 연간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신 외상센터에 온 중증 외상 환자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규정했다.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외상 전담 전문의가 외상이 아닌 일반 진료까지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목포 한국병원은 일반 진료 건수가 외상 환자의 5배가 넘었다. 해당 병원이 인력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미 유명했다. 목포 한국병원에 외상 전담의로 독립한 사람도 있죠.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다른 일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상 환자 숫자는 많지가 않은데 그냥 파수꾼처럼 날밤새서 지키기만 하니까 돈이 안 되는 거죠. 외상센터 사업은 떠났는데 적자가 되는 분야에 그렇게 많은 인력을 투자하는 것이 병원 입장에서는 아깝겠죠. 목포 한국병원 권역외상센터 전문의들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일반 진료를 보는지 확인해봤다. 가벼운 증상으로 정형외과 진료를 신청했다. 그는 권역외상센터 정형외과 전담 전문의였다. 또 다른 정형외과 전문의 역시 마찬가지였다. 외상센터에서 근무해야 할 의사가 버젓이 일반 환자를 보고 있었다. PD수첩은 해당 병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병원 책임자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병원장은 권역외상센터의 내부를 공개했다. 2014년 지정된 이후 정부 지원금 외에도 병원 자체적으로도 80여억 원을 투자한 끝에 전남 권역의 외상센터로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전남 지역의 섬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20억 원이 넘는 닥터 헬기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그 외상 전담의 일반 외래 진료가 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부러 노출을 시켰습니다. 왜? 우리는 되게 12시간 근무하고 나머지 24시간 쉬고 되고 24시간 의사가 할 일 없이 놀고 있다면 그것도 말이 되지 않고 의사란 나를 찾는 환자가 많을 때 내가 의사로서 전립을 하는 거다. 그런데
내가 외상 전담으로 여기 고용이 됐다고 해서 하루에 한두 명은 외상 환자 안 그것만 보고 나머지 환자를 보지 말하면 의사의 생명을 끝내는 소리 아니야. 병원장은 권역 외상센터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엄청난 돈을 주고 데리고 오고 있거든요. 우리 자비가 훨씬 더 들어갑니다. 영원히 우리가 손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내 목을 걸고서라도 어쩔 수 없다. 그럼 지금의 운영 방식을 지키시겠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정형외과를 아예 그냥 우리 전담 전문의에서 돈을 안 받는 걸로 빼버렸어요. 왜? 작년에 이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센터 설립을 추진할 당시 운영 지침을 성실히 지키겠다는 약속은 저버린 채 운영 방식을 마음대로 바꾼 것이다. 외상센터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면 사실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외상센터 지정한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우리 국민들은 또 그것을 믿고 지금 그 병원을 이제 가게 되고 그러는데 또 이게 다 사실 또 국민들이 다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원은 받고 의무는 잘 안 지키는 그런 병원들이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 관습적으로 만연해 있는 지원을 받은 다음에 지키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식을 깰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 석혜균 선장님이시죠? 바로 석혜균 선장이다. 왔다고 들었는데. 궤적이 쏜 총에 선장이 맞아 다쳤습니다.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우리나라 선박과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시행한 일명 아덴만의 여명작전. 당시 총상을 입은 석혜균 선장은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고 동시에 외상센터의 필요성을 일깨운 주인공이 됐다. 개복수술 이후 재발한 장폐색으로 병원에 잠시 입원 중이었다. 여전히 그의 몸에는 아덴만의 총상 후유증이 남아있다. 그 누구든 중증 외상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경험했던 터였다. 그 때문에 계속 여기는 심혈 좀 많이 쓰고 있죠. 관심이 이제 외상센터. 예, 관심이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하고 직결되니까 그렇잖아요. 또 여기에 직결되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전부 다 서민입니다. 그 이유가 보면. 중증 외상센터의 기폭제가 됐던 석혜균 선장. 그는 민건이의 허망한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그 기다 못한 어린 목숨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 두 살짜리 꼬마. 이쪽은 우리가 일종의 성인들의 불찰이죠.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민건군의 생명이 죽은 생명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지금 성인들이 각성해서 더 좋은 시스템으로 나가서는 정말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예방 가능 사망률은 약 35%라고 합니다. 100명 가운데 35명은 살릴 수도 있었지만 제때 치료를 못해 사망했다는 의미입니다. 선진국은 이미 10%에 도달한 예방 가능 사망률. 보건복지부는 2017년까지 2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과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가능할까 의심스럽습니다. 암치료의 경우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를 받지만 중증 외상치료의 경우는 선진국보다 30년 정도 뒤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출범 5년,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시간이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 외상 전문의는 권역 외상센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외상 환자들이 최전방이자 마지막 방어선. 지금도 365일 24시간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외상센터 의료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PD수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